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3대 통일 비전과 전략, 실현 방안을 밝혔는데요.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남북 실무 대화 협의체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오늘 떼고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을 밝혔습니다. 337 구조의 이른바 윤석열표 통일 독트린인데요. 3대 비전엔 자유와 안전보장,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 기여가 담겼습니다. 또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유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열망 촉진, 그리고 국제적 지지 확보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이비 지식인들이 국민을 현혹해 자유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자유, 반통일 세력으로도 지칭하며 국민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통일 추진 방안엔 통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북한인권국제회의를 추진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인도적 현안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 자리가 돼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 경제적 협력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건국절 및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독립기념단체들이 별도의 행사에 나선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반쪽 광복절 논란에 인사불만으로 일부 단체가 빠졌다고 해서 광복절 행사의 의미가 훼손되진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건국절 추진 계획을 철회하란 주장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